안녕하세요. JP박스의 JP입니다. 9월, 10월은 늘 대박류보다는 좀 쉬어가는 달이기도 하고 연말에 나올 어마어마한 신발을 위해서 흥화를 장전하는 달로 알려져 있지만 그래도 대박류 신발들의 발매 정보가 있어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한동안 뜸했던 조던 5탄 소식입니다. 9월 말에 나코미 글로벌 릴리즈가 됐으며 현재 미공홈에 마지막 찬스가 있는 조던 5 세터드 백보드 맛 오렌지 블레이즈 컬러가 190불에 10월 2일 발매 예정입니다. 특징은 색감도 좋은데다 발목에 추가된 메쉬 소재, 그리고 기존 조던 5탄보다 복숭아뼈 쪽 쿠셔닝이 작아져 덜 부담스럽다는 점입니다. 이어서 10월 7일에도 동일한 가격에 기가 막힌 컬러의 조던 5탄 블루보드가 발매할 예정인데요. 일반적인 디테일은 기본 조던 5탄의 휘입이지만 스웨이드 가피의 하늘색 컬러가 겨울에 신기 좋은 조던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가피에서 밑창까지 모두 블루 계열로 통일감이 있고 은박지 느낌의 실버 컬러가 포인트로 들어간 제품입니다. 같은 날 10월 7일에는 계속 인기를 이어갈지 궁금한 사카이 클랏 나이키 3자 협업 엘듀아플 그레이 네이비 컬러도 170불에 발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발매했던 오렌지 컬러의 첫 번째 3자 협업 콜라보는 좀 화려한 컬러 때문인지 리셀 밸류를 보면 기존 사카이 엘듀아플보다는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번에 나오게 될 두 번째 클라 콜라보의 경우 컬러는 무난해서 좋은데 가피의 레이어가 기존 모델같이 2주 이 아니라 프린팅으로 제작돼 입체감이 없는 게 좀 아쉬운 것 같다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어서 덩크 발매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덩크 힘이 조금 빠진 게 발매 리스트를 보면 알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지난달 소개해드린 덩크 하이 챔피언십 네이비 남인 컬러와 덩크 로우 조지타운 컬러는 발매가 다 이루어졌지만 미공업만 각각 10월 8일, 10월 15일로 연기되어 남아있으니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체크해보시고요. 현재 신발보다 프라모델이 더 난리난 SB 덩크 하이 건담 유니콘 컬러는 일본과 영국은 발매가 이루어졌으나 미국은 오는 10월 12일 110불의 발매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지지난달 처음으로 새롭게 선보였던 덩크로 스크랩의 경우 새로운 컬러인 유니버시티 레드와 울프 그레이 컬러가 이번달 발매를 기다리고 있고요. 역시 새롭게 선보인 덩크아이 1985 애시드워시의 다양한 컬러들이 10월에 발매한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덩크가 이 마른 수건 짜내듯이 짜낸 듯한 그런 제품들이 아쉽다라는 생각이 슬슬 들기 시작하는데요. 그래도 이 스크랩 제품들의 경우 새로 나올 컬러들은 썩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밖에도 10월 14일 조던 1탄 폴른 컬러의 덩크 버전인 골든 로드 컬러가 100불에 발매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조던 1탄 폴른은 가죽 컬이라도 좋았는데 덩크는 사진상으로 좋은 컬은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무리 우탱 덩크 하이빨이 있다 하더라도 좋은 반응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덩크 발매 소식이 조금 아쉽게 들리셨겠지만 나름 괜찮은 콜라보 덩크 소식들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일단 10월이나 11월 중에 NBA 75주년 기념 덩크들과 에어포스 1 제품들이 다양하게 발매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현재까지 나온 덩크로 발매 예상 제품들로는 뉴욕 닉스, 시카고, 브루클린 네츠 3가지 컬러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며 이중 시카고는 이미 한국에서는 SB 덩크로 프로 버전이 대박이 났었기 때문에 인기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브루클린 네츠 컬러가 상당히 인기를 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덩크하면 콜라보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이번 달 슈프림 나이키 콜라보 슈나 덩크하이가 3가지 컬러웨이로 발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간에는 이번 시즌 슈프림에서 슈프림 스타 패턴 덩크하이와 조던 1탄 하이가 나올 수도 있다는 루머들이 끊이지 않았는데 뭔가 김이 좀 빠지긴 하지만 일단 거민, 남발, 브라질 컬러의 색감은 나쁘지 않아서 다행인 것 같고요. 이번 슈나 컬렉션의 이름은 슈프림이 이미 예전부터 제품에 많이 녹였던 슬러건인 By Any Means Necessary에서 가져온 듯 보이는 No Love By Any Means로서 신발에 컬렉션의 디테일이 곳곳에 자수로 들어간 것이 특징이며 특히나 힐의 애니의 NY를 나이키의 NYC 로고로 표현한 부분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부쩍 포스 관련 발매 소식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최근에 올드 포스 느낌으로 나왔던 그레이 컬러의 볼록의 NYC 포스가 이번에는 뉴욕 매츠 홈저지 느낌의 화이트 컬러로 발매한다는 소식이 있고 역시 11월 할로윈을 맞아 매년 나오고 있는 스켈레톤 포스가 이번에는 퍼플 컬러로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할로윈 스니커 얘기가 나온 김에 잠깐 더 말씀을 드리자면 올해도 역시나 할로윈을 겨냥한 덩크로우가 발매할 예정인데요. 10월 말경에 발매할 것으로 보이며 미이라 컨셉의 머미 덩크와 무난해 보이지만 야광 무늬가 화려한 프리미엄 할로윈 덩크는 좀 더 자세한 발매 날짜가 나오는 대로 짧게 업데이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 제가 개인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10월 나이키 발매 예정 신발에는 프리미엄 퀄리티의 에어맥스 90 오프누아르 컬러가 10월 13일 140불에, 그리고 최근 스카착샷도 유출되며 심상치 않은 에어트레이너 모델의 3탄이 새롭게 시작한 NFL의 뉴욕 자이언츠 러닝백 셀콘 바클리 콜라보 제품을 10월 8일 140불에 발매할 예정이니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이키를 제외한 아디다스와 뉴발란스의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리자면 요즘 아주 핫한 뉴발란스가 스톤 아일랜드와의 콜라보 스니커 퓨어셀 RC 엘리트를 10월 12일 글로벌 발매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제품은 러닝화 느낌이 너무 강한 콜라보 제품이어서 스니커 매니아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기에는 조금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아디다스는 계속해서 대중의 입질을 기다리는 것 같은 낚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 배드버니 포럼을 통해 입질이 오자 구원투수로서 지금의 아디다스 오리지널과 21을
인기를 있게 했다고 과언이 아닌 디자이너 제레미 스캇 포럼을 딥 컬렉션으로 10월 2일 발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스캇하면 트래비스 스캇이지만 10년 전쯤만 해도 스캇하면 제레미 스캇이었죠. 이번에 새로 나오게 될 제레미 스캇 포럼은 로우와 하이 버전의 캔디 컬러 컨셉으로 로우는 핑크와 형광 컬러, 하이는 블루와 오렌지 컬러의 화려한 유광 매니큐어 느낌의 색깔이 특징인 제품을 160불에 의류와 함께 출시합니다. 이와 함께 옛날 제레미 스캇 아디다스에서 자주 볼 수 있었던 곰돌이 디테일 슬라이드도 80불에 발매할 예정이고요. 과연 제레미 스캇이 나이키 주도의 한정판 스니커즈 주도를 다시 아디다스로 가져올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혹시나 영상의 내용이 잘못되었거나 추가할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제게 알려주시면 업데이트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더 나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JP박스의 JP였습니다. 감사합니다.